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검정 방법, 세 번째로는 출제 유형, 네 번째로는 학습 방법, 다섯 번째는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 유형이다라고 하면 위험물 기능장 실기 문제에서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따른 출제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습 방법은 위험물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물에서 가장 상위의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를 제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1차 공부할 때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것인가? 품명, 지정 수량, 그 다음에 뭡니까? 위험 등급. 이와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다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실기에서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목은 위험물 취급 실무, 위험물 취급 실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소 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위험물의 종류 및 화재 예방, 화재 예방과 위험물의 종류, 여기에서 우리가 50%, 그 다음에 제조소 등에서 50%,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 실무, 시험 시간은 2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죠? 2시간 동안 약 1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 1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2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 문제가 굉장히 배점이 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 방법은 우리가 복합형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필답형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복합형으로 시험을 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뭘로 시험을 치는가? 필답형 2시간으로 시험을 칩니다. 필답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관식 단답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관식 단답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19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문제 옆에 우리가 갈로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갈로 문제 맨 끝부분에 보면 갈로 해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다. 그 숫자를 모두 더하게 되면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다 치시고, 다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맞춰낸 점수가 우리가 60점 이상이 되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합격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은 우리가 필답형, 주관식 단답형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이 됩니다. 학습 방법.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물 기능장 실기 문제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이다라고 하면 위험물 분야에서 최상위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그죠? 어렵게 나올 때가 우리가 60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문제가 60점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출제되는 유형이 우리가 한 80점 이상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문제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그와 같은 문제를 맞춰내려고 노력하시면은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답안을 작성한, 그죠? 그 문제에서, 알고 있는 답안을 작성한 그와 같은 문제에서 실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를 정리해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및 예상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위험물 기능장 실기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와 같은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이 기출문제의 종류가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출문제가. 그죠? 연도별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아주 과거에 나와 있던 그와 같은 기출문제도 지금 현재로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이 오히려 합격률을 올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기출문제도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죠? 생소한,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암기법으로 설명을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자격증 시험과 마찬가지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택이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찍으면 우리가 맞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기 문제에서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실제로 답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은 문제라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개념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문제로 기억을 하시되 또 문제 문항수는 많은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이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계속해서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두꺼운 교재에서 우리가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우락 합격 전략입니다. 배우락 합격 전략.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그 다음에 운반 용기를 옮길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 제조소의 주의사항이 있고, 그죠? 그와 같은 내용들은 아주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특히 주유 취급소, 그죠? 안반 탱크 저장소, 저장소하고 취급소하고 제조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내용들도 요즘에는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평상시에 언급이 되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 도표하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번만 듣더라도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문제는 상세하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계속 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반복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상을 끝까지 한번 쭉 듣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시험에 근접할 수 있는 합격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면 차기 시험에 또는 자주 등장하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보자도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화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이더라도 우리가 주기율표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화학식을 어떤 식으로 외울 수가 있는가, 화학식을 우리가 가수대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실기에서도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배우락 위험물기능장, 그죠? 위험물기능장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배우락 위험물기능장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